58페이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수성태의 의미와 형태.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와 수동태. 일단 요걸 좀 표시 좀 하고.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는 능동태. 주어가 무엇을 하다. 그래서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것. 요걸 나타냅니다. 반대로 수동태는 주어가 뭐뭐 되다. 요거의 뜻으로 주어가 행위에 영향을 받거나 당하는. 당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오케이. 무엇을 당하다. 그래서 능동의 반대는 수동이고 수동의 반대는 능동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능동은 자주 쓰이는데 뭐 수동의 경우에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쌤은 너를 때린다. 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너는 쌤에 의해 때림 당한다. 뭐, 요렇게 해석이 되어지겠지, 그지? 근데, 뭐, 집에 가서, 엄마, 쌤, 나는 오늘 학원에 가서 선생님에 의해서 때림을 당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잖아. 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 그지? 오케이. 어쨌든, 기본 컨셉은 이런 컨셉입니다. 다음, 수성태 만드는 방법. 중요합니다. 능동태의 목적어. 그러니까, 원래 있는 요 문장을 같이 보면서 요거 할 거야.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쓴다. 그러면, 여기에 이 주어진 문장이 어디가 뭐 목적어고 주어고 어디고 이걸 알아야 되겠지, 그지? 구별하는 방법. 제일 먼저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 사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먼저 구별합니다. 유지가 동사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 동사 앞에는 영어는 무조건 주어입니다. 주어. 그다음 그 뒤에 더 웹사이트를 을로 해석되어지는 거, 얘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된다고? 을를. 오케이.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그지? 그러면, 능동태의 목적어는 더 웹사이트야, 그지? 얘를 수동태의 주어로 쓴대. 여기로 보내준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 능동태의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의 형태로 바꿔준다. BPP.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은 요 PP 형태를 잘 모르면 아마도 수동태 공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겠지? 그지? 뭐 브링 가져오다 브링 3단변화 어떻게 되니? bring brought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bring bring brung 막 이렇게 한다든지 다음 take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럼 큰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의 형태로 바꿔서 시제는 유지한다. 자, use 현재 시제지. 그러니까 is used by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맞아? 주어진 문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니까 유주를 쓴 거야. 그런데 바뀐 문장에선 더 웹사이트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더 웹사이트 하면 단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단수가 되니까 당연히 그거에 맞는 동사는 is를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행위자로 바꿔 수동태 문장 끝에 쓴다. 그래서 many students 얘는 다시 뒤쪽으로 가서 by many students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얘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그 웹사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거는 그 웹사이트는 많은 학생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렇게 뭐뭐 하게 되다, 뭐뭐 당하다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오케이. 그다음 수동태의 시제. 수동태의 시제의 경우에는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그다음 진행형
진행시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과거시제는 비동사의 과거형에다가 PP를 쓰면 돼. 그치? was spilled. 왜냐면 spilled가 여기서 과거로 썼으니까 시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was. 그치? 나의 여동생은 우유를 쏟았다. 그 우유는 나의 여동생에 의해 쏟아졌다. 에이? 다음 미래시제. will이 조동사지?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의 원형. be.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pp 써야 수동태잖아. 그치? pp. 그래서 will be pp. 뭐뭐 될 것이다. 보면 he will cook lunch today. 그는 요리할 것이다. 오늘 저녁을. will cook. 얘가 동사. lunch가 목적어. 다음 today는 뭐 그냥 부사고. 그러면 이제 런치가 맨 앞으로 나와서 런치. 그 다음에 will be cooked. 여기가 미래시제, 미래수동. 요리될 것이다. by him.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today. 언제? 오늘. 오늘 그에 의해서 점심은 요리될 것이다. 요리를 좀 할 건가 봐. 다음 3번. 진행형. 진행형은 비동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 그 뒤에 동사 원형의 ing. 그래서 빙. 다음 빙도 또 비동사니까 비동사 뒤에 또 pp. 그치? 그래서 얘는 비빙 pp. 비빙 pp. 그래서 뭐뭐 하는 중,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치? I am copying. 여기가 현재 진행이네. 나는 뭐 하는 중이야? 복사하는 중이야. The files. 그 파일들을 want my hard drive. 어디에다가? 내 하드 드라이브에다가 그 파일들을 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files가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될 테니까 맨 앞으로 나와서 the files. 그 파일들은 파일들의 s부터 쓰니까 여러 개야. 그러니까 당연히 are 써야지, 그지? are being copied. 복사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파일들은 복사되어지는 거고 나는 복사를 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나머지 거 onto my hard drive 여기까지 써주고 그 다음 I는 맨 뒤로 와서 by me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예문 해석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해석 시작.